안녕하세요. 더 색소포니스트 이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한옹 교본에 포함되어 있는 하행 꾸밈음 연습 방법과 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하행 꾸밈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행 꾸밈음은 가요나 팝 등을 연주할 때 하행하는 멜로디를 밋밋하게 연주하지 않고 사이에 반음 꾸밈음을 적용하여 더 화려하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크로매틱 반음 스케일 연습을 선행하면 하행 꾸밈음 연습이 좀더 수월하며 곡 연주 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로매틱 반음 스케일 연습은 색소폰 한홍의 파트 2에 포함되어 있으며 크로매틱 반음 스케일 강의 편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행 꾸밈음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보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60부터 140까지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습할 때 메트로놈의 발박자를 맞춰가며 연습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메트로놈 속도 60과 100으로 연습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트로놈에 맞춰서 쳐둔 꾸밈음을 연습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곡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습한 쳐둔 꾸밈음을 이용해서 가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할 곡은 이정옥의 숨어 우는 바람소리입니다. 악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행 꾸밈음이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주해야 합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먼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행 꾸밈음 외에 다른 꾸밈음 연습 방법도 색소폰 한홍에 있으며 각 꾸밈음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행 꾸밈음이 적용된 곡 전체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